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은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다른 한쪽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고 혐오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국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적용을 포함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책정에서 아주 호의적인 그런 나라는 아주 드뭅니다. 좋은 의미로는 마음씨가 참 좋은 나라이고 자선가이고 나쁜 의미로는 호구 혹은 바보처럼 운영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아주 과할 정도로 그렇게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어떤 사안이 복잡하게 꼬이면은 원래의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보다 작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입니다. 도입 국가의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가정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도입한다. 대단히 실용적 시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다소 내국인보다 적은 임금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불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혹은 발전시키고 동시에 가정경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차별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다국적 기업이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걸 보시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IBM이 한국에 있는 IBM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미국인만큼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맞는 생활 수준, 생활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란 이런 걸 고려해서 대부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사 임금보다 다른 나라의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적으냐? 내국인들은 물가나 생활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물가나 생활비 수준이 저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일하는 나라에보다 조금 적게 받더라도 자기의 모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받는 것이죠. 따라서 인권단체의 주장은 일종의 명분론 측면에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나 또 양국과 내국인과 외국인이 원래 거주했던 그런 지역의 생활비 수준 같은 걸 고려하면은 인권단체의 주장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임금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은 다소 환상적인, 낭만적인 그런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시장 전 세계 경쟁력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계약을 합니다. 자유 계약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별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대개 건설업의 경우에는 단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세전 시간외 수당을 포함해서 한국 돈으로 80만 원 정도가 지불됩니다. 천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이 정도의 임금도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에서 받는 임금에 비해서 아주 높은 임금입니다. 해양 구조물을 만드는 싱가포르의 한 조선사인 샘코프 마린은 해양 구조물을 수주전에서 한15% 정도 낮은 가격으로 항구의 조선 3사를 꺾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냐? 회사 직원은 총한 1만 1,138명이지만 그 가운데 제3국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온 비싱가포르인 외국인 근로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68%를 차지합니다. 7,574명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차등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따라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원천이 됐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은 1인당 한국에 비해서 대략 3배 정도 많습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6만 1,767달러입니다. 한국의 3만 달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싱가포르 인권단체에서는 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등 지불하는가 그렇게 노래하고 데모하고
포함치지 않습니다. 원래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임금 차익을 통해서 차등 지불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필리핀은 전 세계의 가정부 메이드를 파견하게 됩니다. 홍콩에 가서 일을 하는 필리핀 가정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 53만 원, 3,580달러, 홍콩 달러로 3,580달러를 받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필리핀은 홍콩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만일 같은 사람이 홍콩을 가서 가정부 역할을 하지 않고 마닐라와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에 3, 4만 원 버는 거에 비해 가지고 홍콩에서는 53만 원을 버니까 물론 그게 이제 생활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현저하게 높은 경우죠. 필리핀의 경우에는 의사 경우에는 미하로 300에서 800달러, 하나 3만 6천 원에서 9만 6천 원 정도를 법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달러, 한국 돈으로 1만 8천 원에서 2만 4천 원 정도를 법니다. 베트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의 필리핀 가정부로서는 대략 한 500에서 600달러, 약 64만 원에서 고 언저리의 돈을 받습니다. 중동 카타르 경우에도 필리핀의 가정부들은 한 대개 미하로 400에서 500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할 때 모국에 비해서 다소 높은 그런 임금을 지불하지만 내국인하고 꼭 같이 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해서 선진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조차도 건설업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은 대개 한 80만 원 수준 정도로 벌고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한 3배 정도 높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합당한가? 많이는 평등해야 된다는 인권단체의 주장, 명분론적 주장에 의하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본래 취지란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다소 적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위에서 주장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다시 이야기하면 1년차 외국인은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소통 능력 같은 것이 부진하기 때문에 80%를 주고 2년차에는 90%를 주고 그리고 3년차에는 100%를 주는 것이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인권단체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헌법의 제11조에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어떻게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꼭 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냐야. 그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년차 외국인이 노동자에게 80% 시작해서 3년차까지 정상화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게 후한 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위에서 주장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 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란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서는 펄쩍 뛸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선진국인 캐나다조차도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보다 약 15% 정도 낮은 보수를 책정하여 지불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대다수 국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최저임금제 적용해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들의 임금 차등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서 평가해보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좀 논란이 있겠지만 인권단체 계신 분들은 아주 반대가 심하겠지만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처음 도입되게 된 취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저는 충분하게 차등 적용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바른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봉이라고 부를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책정에서는 대책이 없고 전략이 없고 전술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리고 지나치게 호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